다음 시간에 어니스티 전주, 간주, 후주 이걸 세 개를 묶어서 같이 해볼게요. 세 개가 똑같기 때문에 먼저 일단 기본적인 테마 전주분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6번 줄 3플랫만 누르시고 G인데 지금 필요한 음이 6번 줄 3플랫하고 4번 줄 개방현음을 치시고 한 박을 그 다음에 3번 줄 자 그 다음에 G마이너는 오늘 F긴 한데 여기서는 1번 손으로 6번 줄 1플랫 눌러주시고 3번 손으로 누르셔야 되고 색손으로 누르셔야 되고 되는데 일단 이거는 발에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번 손 요 손으로 가지고 2번, 1번, 2번, 3번 줄 1플랫, 3플랫, 3플랫, 3플랫 뭐 1번 줄은 안 누르셔도 되는데 어차피 안 누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새끼손으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6번 줄 1플랫 음을 내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 하면 하고 6번하고 3번 줄 3플랫 2번 줄 3플랫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내려서 4번 줄 1플랫 눌러주시고 다시 3번 줄 3플랫 2번 줄 3플랫 요 손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새끼손으로 하셔도 맞죠. 근데 새끼손으로 하셨을 때는 내릴 때 저를 보면 이렇게 옮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왜냐면 새끼손을 또 여기 2번 줄 4플랫을 써야 돼서 이렇게 처음에 하실 때 이렇게 아예 3번 손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하긴 하겠네요. 이게 근데 여러분 아마 그 스트레칭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새끼손으로 하셨어도 자 그 다음에 이걸 옮겨서 4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3번 줄 3플랫 2번 줄 3플랫 뭐 1번 줄은 안 치긴 하는데 1번 줄도 어차피 눌러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4번 줄하고 2번 줄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8분음표라서 치죠. 그 다음에 3번 줄 다시 2번 줄 치면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4플랫 그렇죠. 따다다다 그 다음에 D7 누르시는데 D7을 잡으시고 4번하고 2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그리고 다시 2번 주실 때 개방이요 손을 1번 손을 띄어서 그리고 다시 3번 줄 치고요. 천천히 띄워드려 볼게요. 전주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래가 If you search for ten 이렇게 나오죠. 전주. 자, 요게 전주 부분인데 간주 부분은 이게 이제 이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3번 줄 치는 게 아니고 2번 줄 개방에 뛰면서 E마이너 I can find 후렴 부분 들어가죠. 이게 사비 부분 다시 한번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이 하고 2번 줄 개방에 넘을 또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I can find a lover 이게 되겠죠. 요 부분하고 좀 전주가 다른 게 이 부분이죠. 마지막에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하진 않은데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간주랑 똑같이 가다가 A마이너 잡는데 A마이너 7을 잡는데 일단 1번 손을 떼어서 A마이너 2번 줄 개방에 놓고 5번 줄하고 동시에 다시 3번 줄 아니 4번 줄 3번 줄 그리고 다시 2번 줄 때 원래 A마이너 7 2번 줄 1플랫에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D를 잡으시는데 이때 4번하고 2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3번 줄 E플랫 이때는 한 박씩 되죠. 아. 하고 G를 잡으시고 6번하고 3번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4, 3, 2하고 이게 되죠. 6, 4, 3, 6, 3, 2 Let's get it. 후주를 다시 해볼게요. 3, 4, 3, 4 하실 줄 알면 이제 전주 간주는 그냥 저절 따라온 거니까 후지만 다시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3, 4, and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해볼게요. 전주 해볼게요. 셋, 넷.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되게 라인이 이쁘죠. 네, 이상으로 전주 관주 후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니스티 연주법 설명드릴게요. 첫 부분에 노래가 이제 G를 나올 때 기본적인 테마가 얘는 피아노로 4비트로 치기 때문에 자, G 같은 경우는 6번 치라고 1번, 2번을 동시에 쳐요. 1, 그 다음에 3번 줄 N, 그 다음에 그때 루트는 처음에 한 번 치기 때문에 1, N, 두 번째는 1, 2번만 치죠. 2, 다시 3번 줄 N, 1, N, 2, N 되죠. 1, 2,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5번 루트가 바뀌고 5번 줄하고 1번,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줄 2, 3, N, 4, N이 되죠. 다시 한번 1, N, 2, N, 3, N, 4, N. 자, 근데 이제 다음 마디 D에서는 D를 잡고 4번하고 1번, 2번 동시에 치고 3번 줄 치는 것까지는 원, 애는 똑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박에서 D 온 C가 쓰이면서 이때 D 애드나인 온 C로 정확히 하면 그렇게 되는데 1번, 이때 2번 손을 띄셔서 5번 줄 3플랫을 옮겨주세요. 뒤에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때 다시 5번 줄로 루트가 바뀌죠. 5번하고 1번, 2번 1번 줄은 개방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 앤, 투, 앤이 되죠. 다시 원, 앤, 투, 앤. 이렇게 아직 코드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좀 어색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운동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옮기는 게 손 모양 자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원 앤 투 앤 하고 B마이너가 나오는데 이때 B마이너 잡으시고 다시 5번하고 1번이면 이제 똑같은 방식은 3번 줄 3 4 앤 다시 또 C 원 앤 투 E마이너 6번하고 1번 2번 마이너스 7인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아니면 이렇게 1플랫 다 발에 5번 줄 어차피 안 눌러도 안 치니까 5번하고 2번 3번 아니 6번하고 2번 3번 1 and 2 and 여기서도 A마이너스 7하고 D가 한 박씩 나오죠. 여기서도 A마이너스 7 잡으시고 5번하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줄 자 여기서는 이제 D에서는 조금 이제 D7하고 혼용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그냥 D를 잡으시면 2번 줄 2플랫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 차라리 2번 줄로 3번 줄 2플랫 새끼손으로 2번 줄 3플랫 누르시고 이렇게 두 개만 누르세요. 그 다음에 4번 줄하고 2번 3번 3번 2번 그리고 나서 다시 다 4N 할 때는 2번 줄 2플랫을 1번 손으로 눌러주면 돼요. 새끼손으로 뜨시고 이렇게 되겠죠. 요 네 마디만 해볼게요. 3N 네 N If you C D D. 마지막에 되겠죠. 두 번째는 7마디부터 G 방식은 똑같아요. A7 5번하고 1번 2번 그 다음에 D on A라서 자 여기서는 D를 잡고 5번 줄 루트를 쓰시는 거예요. 1 N 그 다음에 B 플랫 디미니시라서 이렇게 되겠죠. 모양은 자, 원래는 5번 줄 E플랫 4번 줄 E플랫 2번 줄 E플랫인데 요 형태에서는 사실은 D on A에서는 잡기 좋은 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1번 손만 5번 줄 1플랫 3번 손만 2번 줄 2플랫 어차피 4번 줄 안 치니까 이렇게 1 and 2 and B-7인데 여기는 B-는 요거였지만 새끼손을 떼야 되겠죠. 그러면서 5번하고 1번 2번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1번이고 동시에 치는 게 아니고 음을 풀어줘요. 1번 16분음표로 1번 2번 3번 줄 되겠죠. 그럼 여기를 C 메이저 7 C가 아닙니다. F 샵 7 6번이고 1번 2번이에요. B7 서스 번은 B7에서 새끼손가락만 띄시면 돼요. 그래서 B7에서 새끼손가락 띄고
D7 이때 루트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두 번째만 해볼게요. 7 방식은 똑같아요. D7 on D샵은 B7에서 4번째 루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5번째 리플에 떼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E마이너를 역시 루트를 6번째로 안하고 4번째로 루트가 있거든요. 4번째로 1번 2번 하고 두번째 E마이너 7 on D는 4번째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면에서는 손을 다 떼셔야 돼요. 그다음에 섹션이 으, 짠, 짠, 짠이 나오죠. 이때는 으 하는 게 아니고 5번 줄 E플랫 B7 하나 치시고요. 자, 그다음 이때 1번 손을 누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을 2번 줄 4플랫 눌러주시고 5번하고 2번 줄. 그다음에 여기서는 새끼손이 중심이 돼요. 새끼손이 한 칸만 이동. 그다음에 루트가 1번 손을 띄고 2번 줄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5번 줄 4플랫. 그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 칸 이동. 5번 줄 6플랫, 2번 줄 7플랫이 되겠죠. 다시 은은주루 그래서 또 디디 B7 온 D샵 아까 4번 줄로 들어가겠죠. 아까 나왔던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는 E마이너 온 D, C, C 그 다음에 D인데 여기서는 D가 3&4 하면서 바로 G서스4가 바로 나오죠. 한 박자 미리 반 박자 미리 전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시 하고 주로 반 박자 역시 끊어주고 4, 3, 2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이렇게 하고 시 온 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만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렴은 똑같이 똑같아요. 계속.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 돌다가 간주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에 정리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주가 끝나자마자 그 사비 부분 이제 약간 독특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선 1, 2, 3 그 다음에 5, 4, 3, 2 그 다음에 비온이라서 이때는 다른 손 하지 마시고요. 아예 1번 손 하지 마시고 3번 손 정도로 4번 3번 2번 줄 4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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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6번 줄 개방형 그 다음에 이때는 1번 손으로 1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1, 2, 3, 4 그 다음에 D-6 그 다음에 C#-7 flat 5 5번 줄 4플랫 하고 1, 2, 3번 개방형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번 줄 5, 5, 4, 2 5, 4, 2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C G서스포 G서스포는 G에서 2번 줄 1플랫만 눌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역시 마찬가지 7번 줄 똑같아요. 그 다음에 G로 돌아오고 A7 이때는 루트 한 번만 치고 계속 똑같아요. 그 다음에 D 이거 세 박치죠. 아니 한 박 반치죠. 하나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B7은 D샵 한 박씩 C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때는 2번 줄 1플랫만 눌러주시고 4번 줄 개방연하고 D7 쓰죠.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연 3번 줄 1플랫 하고 노래가 똑같아요. 요거만 치시면 똑같아요. 거기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하시면은
이 곡 연주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훌륭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주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